안녕하세요. 천사의 섬 천일염의 고장 신안군의 마스코트 홍돌이입니다. 전남 신안군 장산도 서남쪽에 할미섬이라 불리는 무인도가 있는데요. 이무기가 용이 되려는 순간 승천을 방해한 처녀가 할머니가 되어 죽을 때까지 섬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할미섬이라 했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신안 할미섬. 옛날 옛적 하루는 장산도 마을 부녀자들이 인근 무인도로 배를 타고 나가 해초를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갑자기 웬 비람? 아유, 보아하니 그냥 지나갈 비가 아닌 것 같으니 모두 배로 돌아갑시다. 장산도로 돌아가기 위해 부녀자들은 서둘러 배에 올랐습니다. 일행 중에는 처녀도 한 명 있었는데 배가 장산도로 향하는 길에 이무기 한 마리가 하늘로 오르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아니, 저기 좀 보세요. 이무기가 하늘로 승천하고 있어요. 처녀가 이렇게 소리 지르자 이무기가 하늘로 오르다 말고 그만 바다에 떨어집니다. 아우, 저를 어쩌나 그래? 이러다가 이무기가 오면 어쩌려고 그러오. 그렇게들 잊지 말고 빨리 노를 저어요. 부녀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서둘러 배를 저어 장산도에 거의 당도할 즈음 갑자기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암초에 걸렸나? 왜 배가 움직이질 않지? 그런데 배전을 내려다보니 승천하다 떨어진 이무기가 배를 틀어 감고 있었죠. 그만이나, 이무기가!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내가 하늘로 오를 때 소리를 질렀던 요망한 처녀를 무인도에 놓고 가거라! 처녀를? 아니, 어떻게... 아니면 당장 배를 뒤집어 너희들을 모두 바다 귀신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무인도로 돌아가게 된 처녀는 평생 이무기에게 붙잡혀 무인도에서 홀로 살게 됩니다. 꽃다운 처녀는 무인도에 홀로 갇혀 할머니가 되도록 살다가 늙어 죽었으니 그 뒤로 이 섬을 할미섬이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할미섬의 어미섬인 장산도는 목포시에서 서남쪽으로 39.2km, 본토 화원반도에서 서쪽으로 5km 해상에 위치하며 섬 전체가 산줄기로 연결되어 있어 장산도라 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조선시대 국마를 기르던 장산 목장터와 백제 때 축성된 것으로 보이는 토성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죠. 그럼 여러분, 안녕!